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일꾼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칼럼니스트가 유명한 석학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해 주십시오. 석학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현대인은 세상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정말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알고 싶으면 얼마든지 이제 알 수 있죠. 손에 든 작은 스마트폰이 자기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알게 해줍니다. 뭐 암기력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손 안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시대이고 뇌를 쓰는 것보다도 손 안에 있는 핸드폰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요. 정보에 대해서 아는 거에 대해서는요 뭐 한이 없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온 세상은 내 손바닥 안에 놓고 보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맞네, 정말 내가 이런 인간이었네 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계속 부인해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정말 내가 그런 인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가 40이 지나고 한 50이 지나고 60대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서야 자기 자신에서 조금 감을 잡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라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내 말투 하나, 눈빛 하나, 눈꼬리 하나 고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 외에 70인의 전도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특별히 구별되었습니다. 9장 앞부분에, 그 뒷부분, 9장, 10장과 바로 연결된 바로 이 10장 앞부분에 있는 9장 끝에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또 너는 나를 따르라. 막 이런 제자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원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70명을 구별해서 세워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임명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에는 도대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일꾼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세움받은 사람.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이 말은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제자 되겠다고 하는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따로 70인을 세우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따로 세운 존재, 나를 세워주셨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많이 나설지라도 주님이 따로
세우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제자인 척하고 자기 스스로 굉장한 척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내가 나서서 뭐를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따로 구별해서 세워주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뽑아준 세움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세움받은 존재로서의 아주 중요한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따로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 따로 구별해서 세운 이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이유는 그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뒷부분에 보니까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이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가야 될 그 동네에 미리 파견해 놓은 거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메시아가 오셨다. 구주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그쪽으로 미리 앞서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삶의 여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직장 생활하고 친구들 만나고 여러 가지 소비 생활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건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미리 마음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움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자화자찬으로 내가 그리스도 일꾼인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데 있어야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친히 가시는 길에 앞서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면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가 지금 걸어가는 목적과 이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지금 그분을 소개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독특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만나게 할까? 믿게 할까? 이해하기 쉽게 할까?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소개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이 볼까?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얼마나 유명해질까? 이런 것하고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세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실 그 길에 앞서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결코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70인으로 딱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뒤에 오실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자기의 존재감, 내가 살아있는 이유여야 합니다. 분명 우리들의 삶의 자취가 주님의 어떤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훌륭한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그 요한복음 1장 23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러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또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것은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그분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제자인 그러면 세움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인생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홀리데이 호텔의 사장이고 미국에서 아주 성공한 건축업자로 손꼽히는 분 중에 이제 윌라스 이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늘 지갑 안에 아래에 성경 구절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꺼내어 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은 다소 한쪽의 입장만 말할 뿐입니다. 이 구절들은 받는 것에 관한 철학만을 나타내고 있지 주는 것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나의 아내 알마와 내가 어느 날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갑자기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죠. 이것은 주는 것에 대한 철학이 담겨있는 구절로 그 이후 매일 나의 암송하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구절에 비추어 나의 행동을 평가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반쪽하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분명히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가질 때 만약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만을 만약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천국인이죠. 또는 뭐 빚독촉하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계속 달라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아마 어쩌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일 수도 있겠지만 더 심하게 말하면 거지의 정체성. 맨날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걸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도전정신과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발전적인 열망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이 문자 그대로 본다면 그야말로 거지 근성만 갖고 있는 거죠. 거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죠. 맨날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의 정체성은 뭐냐면 이제 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떠나서 정말 제자의 또는 하나님의 일꾼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측면이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이 말씀 그대로예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정체성의 모든 게 아니고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마음껏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구하는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였어요?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세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서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는 세움을 받았다 이런 의식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갓난아기 신앙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앵앵 배고프면 울고 그냥 일이 안 이루어지면 막 하나님 앞에 떼깡 놓고 만약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안 이러시면 내 교회 한 달 빠집니다 막 이렇게 협박하고 주시옵소서 일꾼이 아니죠. 일꾼이
일꾼의 정체, 세움받은 자가 아니고 정말 일꾼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움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다. 이것이 일꾼의 정체성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의 아주 중요한 이제 마음가짐, 또 정체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추수할 일꾼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추수할 일꾼. 이 정체성이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를 추수하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추수하는 일꾼과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른 일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거죠. 또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갖다가 소유하게 되고 그 혜택을 마음껏 향유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내가 다 뿌리고 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개발하고 창작을 해서 내가 누리는 것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나 말고 다른 많은 어른들이 선배들이 다른 사람들이 정말 자기 분야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이룩한 것을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소비하고 있고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 모든 수고 위에 우리의 작은 투자를 통해서 작은 땀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아버님께 어디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국제시장 영화 보고 와 그러시더라고요. 재미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다들 눈물 흘리고 재미있어요. 했더니 일제시대 6.25전쟁 하도 험악한 세월을 보다 보니까 그거 보니까 옛날에 내가 더 고생했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같은 사람은 그렇구나 우리 아버님 우리 세대 뭐 이렇게 너무 고생하시고 이러면서 막 감동이 되고 죄송한 마음이 들고 막 그러는데 아버님 그 장본인이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고생을 하시다 보니까 아유 저거보다 더 험했는데 그 다리 밑에 시체들이 아주 질배있고 일본 사람 얼굴만 봐도 막 머리가 뾰족 서버린대요. 막 그럴 정도로 치가 떨리고 뭐 쌀 한 톨 숟가락 하나 남겨서 다 가져가서 뼈만 앙상에 남아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처참한 지경을 겪다 보니까 국제시장을 봐도 뭐 저게 뭐요 그러고 그러고 마셨다는데 그 영화에 보니까 이제 6.25 전쟁이 끝나 폐허가 된 우리나라 1960년대 해외로 이제 노동력을 파견하는 정책을 정부가 쓰게 되죠. 그 이유는 아주 실업률이 높고 외화가 너무 부족하니까 살 길이 없어요. 수출 지향적인 모든 산업으로 이게 구조를 바꿔가는데도 도대체 실업자가 너무 많아요. 일할 자리가 없는 거고 그리고 외화가 없으니까 뭐 하나 건설할 수도 없고 도로 하나 제대로 놓을 수가 없이 힘드니까 이제 1960년대에서 박정희 군사 정권이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전 세계 손을 벌리지만 그 전쟁 폐허가 된 그 나라가 무슨 돈을 갚을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빌려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독으로 대사를 파견했는데 서독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성공을 하는데 조건이 붙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아주 힘든 육체 노동자들을 대량 보내달라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서독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눈부신 발전을 하다 보니까 서독 사람들이 고된 일, 목숨을 거는 일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주 뭐 지하 1000m가 넘는 땅속에서 석탄을 캐는 일을 유럽 사람들이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사람을, 할 노동자들을 보내주면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로 많은 이제 힘든 일들을 하는 노동자들, 특히 광부들이 가게 되죠. 저희가 프랑스와 독일 그 단기 선교로 갔을 때 독일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저희를 안내를 해줬거든요. 이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인데 독일 사람들을 갖고 놀아요. 독일 사람들이 벌벌 떨더라고요. 그 마을 전체를 갖다가 막 휘둘러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60년대 파견된 광부였어요.
무서울 게 없네요. 밑바닥에서부터 살니까 독일 사람들 생리를 다 하니까요. 뭐 그냥 거리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데 뭐 스피커랑 큰 거 설치하는데 전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광장에 전력이 어디 있어요? 약국에 들어가더니 내가 이런 이런 사람인데 내가 약을 많이 팔아주도록 손님을 보내줄 테니까 전력을 빌려달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아 그런 거 필요 없다. 안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맨날 스피커에서 마이크 소리 되면서 이 약국 못 들어가게 할게요. 알아서 해라. 뭐 그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얼마를 줄 테니까 전력을 몇 시간 쓰게 해라. 알았다고 알았다고 무서워서 이제 허락을 하니까는 나중에 줄 때는 그거 10분의 1밖에 안 주는 거예요. 나중에 약 팔아주면 되지 뭘 더 받냐고. 복음전에 있는데 그냥 무서울 게 없어요. 그냥 한국 사람인데 독일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주 밑바닥 땅 지하 1000m에서 목숨을 걸고 땅을 판 사람들이니까요. 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 그냥 그 독일 마약에 취해 있는 그 막 그 아주 험한 그 불황자들 그 막 조폭들이 분명한데 막 목을 잡고 조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저는 그 옆에 있는데 막 섬짓섬짓 하는데 이거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광부들이 목숨을 걸고 일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간호사의 경우도요. 이제 파도 광부를 보내기 전부터 벌써 간호사들은 파견이 돼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966년부터 독일의 마인츠 대학의 교수였던 이수길 박사님을 통해서 대규모의 간호사가 이제 파견이 됩니다. 근데 이 간호사가 한 일이 뭐였냐? 거의 열 몇 살밖에 안 되는 그 간호사들이 가서 시체 닦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소녀들이 낯선 외국 사람의 시신들을 그 험악한 시선들을 닦으면서 외화벌이를 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고국에 있는 그 불쌍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워낙 간호사들이 뭐 서양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순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재계약을 해서 이제 간호사들 많이 거의 다 남게 되고요. 광부들은 한 60% 정도가 이제 남게 되고 나머지는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지금 그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들이 다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그분들에 비해서는요, 정말 땀 몇 방울 흘리지 않고 이 모든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된 거죠. 씨를 뿌린 사람 따로 있고 죽도록 평생을 다해서 목숨을 바치고 조국을 지키고 피 흘리고 월남전에 가서 목숨을 걸고 수고하고 그런 분들이 있고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를 하고 있는 거죠.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물을 주고 자라서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요 전 세계에서 큰 소리를 치고 그러는 거잖아요. 열매를 따먹는 거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씨 뿌리는 자 있고 그 자라기야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추수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이요 늘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심고 내가 다 거두어 먹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세상은 늘 은혜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나갈 때 울창하게 이루어진 숲도 그 누군가가 비 오듯 땀을 흘리면서 그 나무들, 묘목들을 심어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등산 가다 보면은 아주 뭐 정상까지 뭐 계단들이 막 놔져 있고 아주 험한 데는 뭐 쇠가 다 박혀갖고 줄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 다 누군가가 피땀 흘려. 아마 그 노동에서 그걸 하는 사람은 등산 즐기면서 여유있게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들은 피땀 흘려 노력하고 그걸 누리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수가성 전체가 구원받는 엄청난 영혼의 대추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인생의 비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예수님이 보는 밭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밭이 다르죠. 예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해야 되는 구원받아야 되는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 몰려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이런 구절을 또 신천지가
이게 봐라 그래갖고 이 교회 바로 이 추수할 얼마나 이 알곡들이 많나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만 어쨌든 뭐 이단에 빠지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이른다 하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밭에 있는 곡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추수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이제 4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는데 이들이 함께 즐거워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이 말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거둔다고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는 건 열매 맺어서 내가 거두는 게 아니고요. 뭔가 심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거두는 내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은혜의 세계예요. 우리는 온통 누군가의 수고에 은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사실은 수가성의 그 많은 사람들이 전체가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는 사실은 한 여인의 그 심는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이어서 39절에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나. 지금 제자들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 한 여자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 한 여자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뭔 수고를 그렇게 많이 했느냐? 인생 자체가 수고였어요.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 어려움이라는 게 대낮에 물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을 때 가야 될 정도로 아주 처참해서 그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이든 남자들의 그 끊임없는 버림받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원인은 자세히 안 나왔어요. 어쨌든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까 여섯 명의 남자를 거쳐가면서 완전히 폐인이 된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었어요. 상처를 많이 줬겠죠.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무도 없을 때 우물 가서 물을 길러야 되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가야 되는데 그 정도로 상처투성. 뭐 이 여자의 많은 아픔의 세월들, 고난의 세월들이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부끄러운 그 인생의 아픔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수고한 것이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된 거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의 말이라는 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냐. 근데 내가 죄인인 걸 알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다가오신 그 구주를 너희들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뭐. 그녀는 자신의 부끄러움과 추악한 것과 그 만나 계신 사람들에게 자신을 다 오픈하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러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계신데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하는 처절한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복음으로 승화시키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는 그 수고, 한 여인의 수고로 열두 제자들은 이제 막 거저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이름 적기에 바쁜 거예요. 당신 이름 뭐 주소 빨리 돼. 그러니까 다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여자 때문에 믿었고 그들을 거둬들이는 것은 제자들이 거둬들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 추수하러 보냈다. 추수할 일꾼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이 또 많이 추수하는 것이 내 자신의 능력과 전혀 수고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 주인의 밭에서 우리는 일꾼으로 다 익은 곡식을 추수하러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 시대에 갑자기 그 많은 것을 막 추수하면서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다 심고
거두고 다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거둬들인 거죠. 이번에 이제 안동에 갔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최재형 장로님이 이제 장로님으로서 이제 그 선교 부장님이시니까 같이 가셨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항상 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뭐 워낙 침마다 다니면 사람이 할머니 막 지성으로 섬기니까 그분들이 많이 감동을 했겠죠. 장로님이 또 목사님이 이제 그 저희 교회 장로님의 섬기는 모습, 권사님들 섬기는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고 감동을 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뭐 판사라는 걸 알고는 더 충격을 받으셨겠죠. 일체 그런 티를 안 냈으니까요. 그랬는데 한 장로님이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네, 그 문자에 뭐라 그러냐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 충격을 받았는데, 주일날 궁금할 거 아니에요. 주일날 몇 명이나 올까. 근데 복음을 전했지 주일날 오란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 사랑 믿어,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영접시키고 나면 이제 교인들이 가서 이제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몸으로 느끼고 지성으로 깨닫고 감동을 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분들이 이제 가서 이름 다 적어줬으니까 그 다음에 가서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일날 뭐 바로 다음 날이 주일이었으니까 다섯 명이 스스로 왔더래요. 근데 스스로 왔는데, 물론 이게 다섯 명이 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유교 마을에서. 근데 더 충격이었던 건 뭐냐, 그 중에 한 명이 90세 된 할머니인데 그 마을의 유명한 박수마당이래요. 아주 뭐 신 내린 무당이래요. 근데 그날 와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그 조용히 갔나 했대. 그냥 다음날 자기 예수 믿고 자기도 구원 받겠다고 무당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우리 최 장로님께 그 카톡 뭐냐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저희는 저희가 가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박수무당의 자녀가 서울에서 교회를 다닌대요. 수십 년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어머니 그 구타는 거 버리고 그 무당지 그만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해도 안 듣대요. 안 들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십 년을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눈물이 쌓이고 쌓였는데 우리가 그거 딱 추세한 거죠. 예, 수고하고 모든 것은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 장인 장모님이 예수를 믿으시고 그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으시고 지금은 교회 뭐 일꾼 중에 일꾼이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저희 장인으로는 보면은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원로 목사님이니까 이런데요. 아니면 적어도 원로 장로님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믿으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뭐 성경을 몇 번을 쓰시고요. 목사님 설교를 몇 년치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노트를 갖다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설교 노트가 정자를 쓴 것들이 한 다섯 권이 되는 거예요. 그 뭐 불교에 아직 심취되시고 뭐 절을 짓고 이러신 분이 완전히 바뀌셨죠. 근데 여러분, 그 어떻게 된 거냐? 제 아내랑 저랑 제발 예수 믿게 해달라고 17년인가 13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0년이 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정성을 다했죠. 그런데 지나가는 동네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여기서 뭐 하세요? 교회 가셔야죠. 교회 가시죠. 근데 갑자기 가고 싶더래. 그렇게 쉽게 구원 받았어요. 가니까 너무 좋더래. 그럼 그 할머니는요, 저희가 죽도록 기도하고 그냥 자기가 출소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는 대단한 일을 행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많은 사람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많은 성김이 있어요. 신천교회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해요. 이 시대에. 지적이죠. 그 절대로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를 잘 만난 거예요. 지금은 거둬들일 때가 된 건데. 추수할 때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2절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지금 일꾼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지금 많은 알곡들이
퉁퉁퉁퉁 튕겨서 지금 굴러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못 잡고 있잖아. 일꾼이 없어. 이걸 빨리 이렇게 타작 마당에 갈고 알곡에 창고에 넣어야 되는데 창고에 못 넣고 다 그냥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일꾼이 필요해. 일꾼이. 우리는 되게 복받은 때 섬기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땅 사기 위해서, 유치원 땅 사기 위해서,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요,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고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하고 수고해서 이 모든 걸 갖춰 놓으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담아 놓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건물만 보고도 오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은 내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추수할 일꾼이지, 우리가 뭐 대단한 수고를 하고 내가 뭐 엄청난 일을 해갖고 내가 이런 업적 내가 거둔다? 아니에요. 은혜를 거두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심은 자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거저 섬기는 거예요. 그것 잊어버리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있어서 내가 만든 거, 그 순간 하나님의 일꾼 아니라 지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그냥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주인이 너 와서 좀 추수 좀 해라, 일꾼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왔습니다 하고 일꾼이 일하는 거지. 일꾼이 자기가 언제 씨 뿌리고 뭐 씨앗을 사고 막 그랬나? 그렇잖아요. 그냥 그때 수확하러 온 기쁨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꾼 아주 중요한 정체성 요소인데 그것은 뭐냐면 핍박받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어린 양 의식입니다. 어린 양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추수할 일꾼 말고는 어린 양의 정체성. 그것은 핍박, 박해, 핍박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내용은 이제 3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추수하는 일꾼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갈지어다. 자, 내가 너희를 보냄이 뭐를, 뭐 가운데 보내요?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살아남겠습니까, 이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요? 이리 때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너희를 보내는 것이 분명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시고 보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단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갈 때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목자 옆에 붙어서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 안 돼요. 그거 늑대가 가득한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런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자 곁에서 졸졸 따라가야 돼요. 그분 떠나가면 안 돼요. 요새는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정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 지켜주지 않으면 정말 사는 게 기적이에요. 사는 게. 사고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막 다리 무너지죠. 뭐 가스 폭발하죠. 갑자기 집에 불 나는데 아파트가 다 붙어있었고 다 타버리죠. 도대체가 뭐 맨날 뭐 안전, 뭐 어째 사회 안전만 구축해도 뭐 배 깔아앉지 비행기 떨어지죠. 뭐 정신이 없어요. 도대체. 그 지뢰밭 지나가는 거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이 시대에서 말씀하셨다면 꼭 너희를 보냄이 지뢰밭 건너게 하는 것 같다 그러셨을 거예요. 니네 비행기 타고 선교여행 갈 때 그 비행기 떨어질까 봐 걱정이다. 너 배 타고 섬에 선교하러 갈 때 배 다 침몰될까 봐 걱정. 그동안 제가 그 바다 섬들을 4시간 5시간씩 다니면서 농어촌 선교를 다녔었거든. 그 전에는 어떻게 배가 안 가라앉았나 몰라,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엄청난, 영적인 세력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나면 이집트 왕이 뭐예요?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고 할 정도예요.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몰살시키라고 할 정도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사탄은 하나님의 일꾼들 태어날 것까지를 미리 아주 뿌리째 뽑으려고 할 정도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죄짓고 즐기면서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타령했다가 들어오고 타령했다가 들어오다가 큰일 나요. 38선 넘어갔다가 왔다 넘어갔다 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잡히면 끝장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게 세상 즐거워하고 양다리 걸치다가 큰일 나요.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데 거기서 까불고 장난하고 양 이리가 뭔지도 모르고 이리하고 장난하고 놀고 같이 사업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은 뭐냐면 이런 거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랬지. 어린 양들 틈에 이리를 보낸 것 같다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어린 양과 이리의 존재론적인 차이를 여러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인지 양은 양이어야지 양이 이리로 변하면 안 돼요. 돌변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파수꾼의 일을 추수꾼의 일을 하던 세움받은 자 일을 하던 양의 모습이어야 돼요. 양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양이 아니고 지가 목자노릇 할 수가 있다니까요.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런다니까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말 안 듣는 양들 형편없는 양들 보면 속상해하고 갑자기 이리로 돌변해갖고 양을 물어뜯는다니까요. 공격을 한다니까요. 하도 여기저기서 괴롭힘을 당하다 보면은 마음에 상처가 많다 보면 갑자기 양이 늑대로 돌변한다니까요. 지킬 박사 하이디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리 때 가운데 양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양은 끝까지 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그냥 양으로 시작해서 양으로 끝나라. 차라리 먹혀 죽더라도 이리가 돼서는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실수를 많이 해요. 이제 많은 제자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많이 하고 많은 교회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새는 양을 만나기가 힘들대요. 목자들이 양이 없고 늑대들이 많대요. 잘못하면 물려요. 목자가 도망가야 돼요. 그 이유가 뭐든지 상관없어요. 양은 어린 양이어야지. 어린 양이 갑자기 어떤 종교적인 교리의 문제든지 아니면 경건성의 문제든지 신앙의 이론의 문제든지 양이 늑대가 되면 되겠어요. 양은 양이어야 돼요. 그 양의 유순함 그리고 정말 목자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순진함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는 마찬가지죠. 목사인 저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역시 목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목사해야 되지 않나. 많이 회개해요. 양의 성품을 가져야 되지 않나. 여러분 많이 공격을 받는다고 목사가 갑자기 늑대가 돼갖고 양을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양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목자는 끝까지 목자여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요 그렇게 괴롭히는데 침을 뱉고 땀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정말 못되게 구는데 천군천사 불러가지고 싹 몰살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섬기러 오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피 흘리는 희생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일하러 왔으니까. 하나님의 일꾼. 내 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라면 다 죽여야죠. 피해 당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거니까. 어린 양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으니까 어린 양처럼 끝까지 정체성을 잃지 않은 거예요. 어떠한 대우를 받아도 양은 양이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끝까지 양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어린 양, 예수님이 그랬듯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어린 양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의 불의함과 억울한 일과 못된 사람들을 만나면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돌변해갖고 세상보다 더 악해지면 돼요? 막 들이받아버리고 염소요? 양은 양이어야 돼요. 가정에서 어떤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랬지. 언제? 개를 보냈어요? 아니잖아요. 어린 양을 보냈으니까 그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따라해보세요. 나는 어린 양입니다. 나는 이리가 아닙니다. 끝까지 양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죽을 때까지 양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겠습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다가 자기 의의가 생기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갑자기 양의 자리를 거부하는 거죠. 주님은 양을 보냈어요. 양을. 이 세상에 세상에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양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과감히 개신교 종교개혁을 수행한 사람 중에 마일스 커버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거스틴 수사였는데 메리 1세 치하 때 영국에서 제네바로 유배됩니다. 커버데일이 하는 일은 뭐냐면 로마 교황의 그 의지를 거스리고 성경과 유럽 개혁가들의 많은 저작을 복음적인 이 저작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들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박해를 하는데도 투옥당하고 신체적인 고문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심한 박해와 신체적인 유혹, 죽음의 끝없는 유혹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귀감이 되는 이 협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는 기도니까 굉장히 귀감이 되는 기록입니다. 오 하나님,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칠 때 인내를 주소서. 부당하게 비방과 욕과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얼마나 인내심 없이 화를 내는지요. 그리스도는 무죄한 자로서 죄인들을 위해 뺨을 맞고도 견디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한마디 험한 소리도 참을 줄을 모릅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덕과 인내와 능력과 힘을 주셔서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받으며 인자한 마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온유와 인내로 말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진리와 주의 영광이 지켜지고 우리의 인내와 올곧은 인고가 드러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거룩한 일을 당하면서도 억울하게 핍박을 받는데 끝까지 이리 가운데 보낸 바는 양이게 하소서. 내가 이리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고백이에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양같이 순한 사람이 되세요. 예외가 없어요. 나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수호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 양으로 피 흘려 죽는 것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냥 죽어요. 어린 양으로. 이건 죽으러 운명이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가서 양으로 죽으라는 거지.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 오늘부터 꼭 이 하나님의 일꾼의 정체성, 세움을 입은 자, 그 다음에 추수하는 자, 내가 심은 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요? 네, 어린 양, 어린 양의 정체성, 박해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꼭 이 하나님의 일꾼의 정체성으로 올 한 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생활 습관과 고집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반하는 모습들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나를 세우신 그곳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것 다 내려놓고 멈춰서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세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뜻에 내 인생에 상패가 달려 있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세우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데 힘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향기가 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의 인생에 위대한 변화의 기폭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움을 받되 주님을 위해 세움 받았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리는 데서 정말 중요한 목표를 두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 끊임없이 요구하고 찾기만 했던 저를 용서